오늘 불광 49주년 창립기념일을 가드립니다. 제가 47주년 때 와서 좀 심한 법문을 했더니 48주년 때는 오라서도 안 해서 못 왔습니다. 49주년이지만도 광덕 큰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출가하실 때부터 이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971년부터 개각사에 있었습니다. 동국대학을 다니면서 동자 한자 동원노선임을 시공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개각사에서는 백용성 스님의 3.1 독립운동의 본거지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거기에서 나라의 독립을 입증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 감옥에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불교를 대중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수록을 하셔서 바로 시작한 것이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에게 오르간 치는 법을 배우고 노래를 작곡, 작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오셔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교의 참물가를 만들어지. 어린이 법회를 시작. 그곳에 1971년도에 대각사에는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백용성 스님의 직계 상좌였던 동자 한자 동큰 스님, 횟자 함자 회안큰 스님. 또그 옆에는 정자산자 정산, 또그 옆방에는 능자간자 능각한, 그 옆방에는 광자 덕자 광덕한 선생님. 자주 큰 스님의 방에 제가 가서 문안도 드리고 가르침도 받아요. 그때 사용하시던 방이, 여기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도, 5평이 채안 되는 방이에요. 그 좁은 방에, 사방에 책꽂이에 책이 가득. 특히 눈에 띄던 것이 샘터라는 작품. 그때 우리나라에서 샘터는 처음으로 호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잡지로 만들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또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을 많이 봤습니다. 총무원의 종무행정을 맡으셔가지고 하면서도 늘 원고를 쓰시고, 어떻게 하면은 불교를 용성 스님이 그렇게 고민하셨던 현대화, 대중화,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샘터와 같은 호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잡지를 만들자 해서 많은 회의를 거치고 해서 불광이 탄생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각사의 대각성전에서 매주 한 번씩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회를 보는데, 처음에 몇십 명 모이다가 점점 많이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밖에서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스님의 법회 날이면 모여요. 근데 대각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요. 그때 이 잠실은 허벌 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틀을 잡으시고 부활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오늘 법문 의뢰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큰 스님께서 최상의 기도법이라는 그 기도문을 쭉 작성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 긴 기도문인데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 진리를 내어 사용하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장하고 어떤 이유라도 분노심을 가슴에 두지 말자.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태양을 꼭 생각하고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깃든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을 꼭 지켜보고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자고 생각하고 제거해버렸을 때 만인이 태양 앞에 밝은 빛을 받는 것처럼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을 해각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하반냐 바라니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분노심을 내었느냐. 분노심이 뭡니까? 탐진치 가운데 진심 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탐심은 개인의 욕심이지만 이 화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줘요. 요즘 사회적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노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뱉기 때문에 광덕 큰스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분노심을 가슴에 두지 말자. 지난 기도 입제날 내가 오는데 대대적인 환영식은 한 80명이 현수막을 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뭐 피켓을 들고 와서 그냥 차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막 야단을 쳤어요. 내가 이런 환영식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동국대학 총장할 때 몇백 명 학생들이 그냥 데모하는 것도 내가 다 견디는 사람이에요. 법문하러는 법사 스님한테 그래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또 그 법문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세례는 와서 또 1인 시위를 해요. 내가 보문사 가서 법문하면 보문사 따라와서 피켓 시위하고 연수막 걸고 어떤 광덕 큰스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분노심을 내지 마라. 왜 불교하는 사람들이래요. 또 이거 법문하고 나면 또 내용 증명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발할 거고. 이게 불자입니까? 진정한 부처님 제자고 진정한 불광 형제고
진정한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스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분노심을 가슴에 품습니다.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의 태양을 내 생명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다. 우리 자성 속에 여러 장이 있고 진여심이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노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절에 이렇게 해서 막 쫙 붙여놓고 이런 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덕 선생님께서 오늘 또 와서 내려다 보실 텐데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이러자고 부각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아마 이 광경을 다 폭락에서 보시고, 야, 이 어리석은 짐승들. 왜 그러냐? 너희들 또 얼마 안 있으면은 다 이 목숨 끝날 텐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큰스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있는 반야바라밀 지혜의 태양을 찾으세요. 그 지혜의 태양 속에는 분노가 있을 거예요. 다 사라져. 삼진치 삼독이 다 사라져.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에 조계종 대각회 소속의 사찰은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지선입니까? 주의선님 이름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번호도 만들 수 있고 은행 통장도 개선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주의선님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정관이 되어 있고 이 어려움은 오로지 공명선님의 부엌에 하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지스님을 우리 전부 협조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금 조금이라도 가볍게 벗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는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이 합창단이 좀 휑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찼네. 또 거사님들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다음에 올 때는 제가 꽉 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동명선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적극 협조해가지고 배가 운동을 하고 해서 이 무거운 짐을 조금 가볍게. 안 그러면 동명선님 허리 디스크 걸릴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스님 수고하십니다. 문자라도 보내서 수고하십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박수 치는 소리를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 같은데, 오늘, 이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광덕 큰스님께서 그 최상의 기도법에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분노심을 가슴에 두지 말자. 하는 이것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것도 또 이제, 또 내용 증명 보내고 또 고발한다고 올 거예요. 우리가 불광성제답게 내가 이랬을 때 광덕 스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랬을 때 광덕 큰스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면은 이 불광이
정말 광덕 스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발전하라. 우리 함께 뭉쳐서 천일 기도, 1080일 기도 잘 끝나도록 큰 기도를 시작하면 큰 마장이 붙습니다. 기도 동안에 마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